안녕하세요, 뚤땡입니다. 아, 요즘 너무 바빠서 영상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고비를 넘겼더니 숨통이 좀 튀네요. 보라카의 영상 정말 힘들게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안 나와서 상당히 실망을 좀 했습니다. 제 구독자가 지금 4,000분 정도 계시는데 조회수가 고작 600몇? 영상 보신 분들은 3대 30kg 오를 겁니다. 자, 제가 7월에 1RM 측정 영상을 올리면서 루틴을 올린다고 했는데 벌써 10월이 됐네요. 한 루틴을 몇 년 동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루틴을 계속 바꾸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루틴을 해왔습니다. 루틴을 만들었는데 그 루틴이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뭐 한 달 만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루틴을 또 만들었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을 한다 그러면 몇 달간 하고 또 다른 페이지로 가기 위해 또 다른 루틴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루틴은 계속 변경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 2분기 1RM 측정할 당시에 사용한 루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한 루틴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한 루틴은 푸시데이, 풀데이로 나누어진 2분할 루틴에 하체를 추가한 루틴입니다. 우선 제일 첫 운동으로 스쿼트 5회 2세트를 매일 실시했습니다. 고중량 스쿼트이 첫 번째 운동이기 때문에 웜업은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빈봉부터 시작해서 양쪽에 45파운드짜리를 추가하면서 워크셋까지 올라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5회 1세트를 실시할 수 있더라도 무게를 바로 증량하지 않고 한 주 동안 계속 같은 무게로 실시하면서 그 무게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만 다음 주에 증량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 단위의 계단식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증량을 할 때는 5kg씩 증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윅1에는 20kg짜리 빈봉, 60kg, 100kg, 140kg, 180kg 이렇게 운동했다면 윅2에는 이 20kg짜리 빈봉에 2.5kg, 2.5kg 해가지고 5kg를 추가해서 25kg, 65kg, 105kg, 145kg, 185kg 이런 식으로 증량을 했습니다. 해당 주에 그 무게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주에 증량을 하지 않고 동일한 무게로 한 주 동안 더 진행을 했습니다. 스쿼트 끝난 다음 그게 만약에 푸시데이였으면 이제 고중량 벤치프레스를 5회 3세트 혹은 3회 3세트, 이거는 특별히 그렇게 정해놓고 하진 않았어요. 실시한 다음에 주로 보조 운동으로 플랫 덤벨 프레스나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4세트 정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3두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3두 운동을 프레스류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익스텐션 종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깨 운동을 좀 해줬습니다. 어깨는 스트렝스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제가 이 하도 스트렝스 위주의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 외적으로 밸런스가 좀 깨지는 것 같아서 그걸 보조해 주려고 어깨 운동을 했습니다. 고중량 벤치프레스를 제외하고는 보통 한 8에서 12회 정도로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풀데이라면 전형적으로 풀업, 바벨로우, 덤벨로우, 그리고 머신으로 하는 로우,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이두 운동이나 복근 운동을 좀 해줬습니다. 근데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으시죠? 네, 저는 이번 루틴에 데드리프트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루틴 보고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분 혹시 있진 않으시겠죠? 네, 저는 루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뒤에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루틴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그 자신의 논리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고, 또 이런 저는 유튜브로 파워리프팅을 접하게 됐고 이 거대한 몸집의 남자들이 로우바, 견착, 그리고 와이드 스탠스 스쿼트를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매료돼서 와이드 스탠스 로우바 스쿼트를 수년 동안 흉내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스쿼트를 수행하기 위한 그 힙 스트럭처나 플렉시빌리티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그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이런 스쿼트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뭐 전문가한테 배웠으면 가능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거는 지금 논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제 몸에 맞는 그 스쿼트 자세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에도 스쿼트를 240, 250 정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육량은 이미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쿼트 자세도 찾고 근비대보단 스트렝스 회복을 위해서는 스쿼트를 좀 더 자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것을 배울 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수학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은 제일 어려운 수학 문제들을 모아서 다 풀고 일주일 뒤에 또 제일 어려운 수학 문제들을 모아서 다 풀고 이런 식으로 하진 않잖아요. 적당히 어려운 문제를 최대한 자주 반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수학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이 비슷한 맥락에 있다고 생각했고 이것을 스쿼트에 접목해서 중상 강도로 최대한 자주 스쿼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어떻게 하시죠? 예를 들어 스트렝스 운동을 하신다고 하시면 보통 5 곱하기 5를 제일 많이 하시죠. 5 곱하기 5를 일주일에 한 번, 뭐 많이 하면 두 번 정도 하실 텐데 저는 이거를 매일 하는 것으로 쪼갰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 방식도 피로도가 쌓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3일 연속으로 하면은 몸에 무리가 조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틀하고 하루 쉬는 방식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정도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세트수로 하면은 8세트에서 10세트잖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9세트를 하게 되겠죠. 이게 쌓이다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볼륨이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5 곱하기 5를 한 번 수행하는 것보다 볼륨이 한 두 배 정도 되고 5 곱하기 5를 두 번 수행하는 거랑 볼륨이 비슷하죠. 하지만 5 곱하기 5를 실행하는 것보다 저는 2 곱하기 5를 자주 실행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첫 번째로 5 곱하기 5에서 다루는 중량이 2 곱하기 5보다 낮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5 곱하기 5를 하는 동안 올바른 테크닉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것을 2 곱하기 5로 나눠서 실행하면 좀 더 무거운 중량을 다룰 수 있고 또 테크닉을 유지하는 데 더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2 곱하기 5를 자주 반복하는 것의 최고의 장점은 피드백을 거의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쿼트를 일주일에 한 번 수행한다면 다음 운동할 때 반영해야 하는 사항들, 뭐 개선해야 할 점들, 이번에 잘해서 뭐 다음번에 똑같이 해볼 그런 항목들 있잖아요. 이런 항목들 아마 대부분 까먹을 겁니다. 만약 노트를 해놔도 다음 주에 가서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었는지, 무슨 느낌이었는지, 내가 이걸 왜 써놨는지 아마 대부분 잃어버리실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스쿼트를 할 때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나 있는지 몇 개만 말해봐도 상체각, 다리 넓이, 깊이, 올라오는 동작, 뭐 견착 위치 엄청 많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스쿼트를 한다고 하면은 그 주에 뭐 상체각하고 다리 넓이 찾았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스쿼트를 하면은 이 느낌이 살아있을까요? 아마도 다른 부분을 신경 쓸 겨를 없이 이거 아마 다시 잡아야 될 겁니다. 하지만 스쿼트를 쪼개서 자주 실행하다 보면 이런 개선해야 할 점들을 다음날 혹은 저 같은 경우 최소 이틀 후에는 운동하는데 바로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를 잡거나 뭐 개선하는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빈도는 말씀드렸고 강도는 적당히 무거우나 다음 훈련에 영향을 안 줄 정도의 중량이 필요했습니다. 모두들 알고 계시다시피 1RM의 90% 이상의 중량을 사용하게 되면 이 신경계의 피로가 굉장히 빨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스쿼트 맥스가 220에서 23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80%인 180kg부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10kg까지 올라갔는데 그 당시 맥스가 240 정도였으니까 87.5%로 평균적으로 볼 때 80에서 90% 사이에서
이 루틴을 진행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로우바와 하이바 그리고 내로우와 와이드 그 중간 정도? 근데 약간은 로우바 와이드 스탠스에 가까운 그런 스쿼트를 하는 게 제 몸에 가장 편하게 느껴졌고 이렇게 훈련을 계속 쭉 한 결과 스쿼트 240까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의문증이 생기겠죠. 왜 벤치는 똑같이 안 해? 왜 스쿼트만 맨날 해? 이런 의문증이 생길 겁니다. 물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죠. 저도 이 루틴을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벤치도 똑같이 2 곱하기 5를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팔꿈치가 버티질 못하더라고요. 벤치 같은 경우에는 중량이 늘지도 않았고 이 팔꿈치에 그 염증이 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벤치는 이 루틴을 진행을 안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벤치가 제 약점이어서 저도 이걸 어떻게 한번 극복해 보려고 이것저것 다 시도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 중강도로 볼륨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것이 제 몸에 무리가 가장 적은 방법이어서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진행한 루틴을 말씀드렸는데요. 자세를 잡고 무게에 적응하는데 괜찮은 루틴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수행해야 하는 그런 로드가 낮기 때문에 이 멘탈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적은 그런 루틴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반복을 해줘야 근육이 자란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는 이 루틴을 하면서 정말 생각보다 많은 근육량 증가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죠. 고중량 스쿼트를 매일 하기 때문에 그 웜업과 웜업 세트를 매일 같이 실행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서 오는 시간 소모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이 루틴도 ORM 훈련이기 때문에 1RM 훈련과는 살짝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틴을 실행한 후 약 3주에서 한 달 정도 그 피킹 사이클을 가졌다면 제가 1RM을 측정할 때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볼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제 루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루틴을 접목하기에 앞서 자기의 회복력, 그리고 중량, 그 핸들링 능력 그리고 사람마다 또 강점, 약점이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이 루틴이 나에게 맞을 것이다 아니면은 이 루틴에서 어떤 부분만 빼와서 나는 이렇게 접목하겠다 이런 능력을 기르시는 게 스트렝스 트레이닝의 핵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